이번에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한 곳에 모은 공간이죠. 창조경제타운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반과 최영실 사무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엔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예, 지난 1월 7일 창조경제타운이 서비스를 개시한 지 100일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100일 동안 공유 아이디어 공간을 통해서 올려주신 아이디어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동안 창조경제타운의 다양한 코너들을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이 공유 아이디어 공간 어떤 서비스인가요? 네, 저희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발전소에는 창조 아이디어 제안과 공유 아이디어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아이디어 두 메뉴 모두 이제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올려주시는 공간인데요. 사업화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운영하는 공간이 창조 아이디어 제안이라면 공유 아이디어 공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올리고 다른 이용자분들이 댓글로 아이디어를 더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코너입니다. 특히 매주 가장 많은 좋아요 추천을 받은 아이디어를 주간 베스트로 선정해서 메인 페이지에 노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모두 함께 공유하고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페이지인 것 같은데, 이 공유 아이디어 공간에는 지난 100일 동안 얼마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올라왔나요? 네, 지금까지 약 500여 건의 아, 아이디어가 올라와 있는데요. 네. 사업화하고 싶은 아이디어에 비해서는 건수 자체는 조금 적을 수는 있는데, 하나의 아이디어에도 여러 가지 댓글이 달리면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많은 참여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댓글을 통해서 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 공유 아이디어 공간에 올라온 대표적인 아이디어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디어는 양세훈님께서 올려주신 청소가 필요 없는 무선 가습기라는 아이디어입니다. 네. 얼마 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다는 뉴스를 접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매우 가슴 아픈 소식들도 있었죠. 네. 이처럼 가습기에 살균제를 써서 깨끗이 청소를 해야 했던 이유는 바로 가습기 구조상 항상 물이 고여 있게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레지오넬라균이 증식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세훈님께서는 가장 안전한 가습기는 살균제가 필요 없는 가습기라는 발상에서 출발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습기 구조를 바꾸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물이 담겨 있는 부분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고 물을 수증기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진동자가 무선으로 물 위에 떠 있도록 고안을 했습니다. 이처럼 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실현해서 안정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것도 창조경제 좋은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정말 사회적으로 좀 충격적인 문제였는데 이번 아이디어가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심플한 디자인과 안정성 때문에 호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창조경제타운의 멘토 분들께서도 상용화를 위해서 특허 출원을 해야 되며 겨울이니까 상품화를 서두르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통의 크기를 크게 해서 물을 자주 갈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무선으로 제작하는 것이 디자인 측면에서는 우수해서 가습기가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러한 제품이 나오면 바로 사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네. 많았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안하신 분도 뜨거운 반응에 더욱더 힘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윤재님께서 올려주신 스티로폼 상자를 재활용한 수경 재배 방법이라는 아이디어를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등잔불의 심지를 통해 연료가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원리에서 수경 재배 아이디어를 착안했다고 합니다. 심지를 타고 재배 식물에게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구조인데요. 스티로폼 상자 한쪽에 구멍을 뚫고 물이 들어있는 병을 거꾸로 꽂아 놓으면 스티로폼 상자 안에 수위가 떨어질 때 물병에서 자동으로 물이 공급되는 방식입니다. 네. 주변에서 자주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와 쉬운 원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쓰고 버려지는 스티로폼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좀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정말 발상해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이 되네요. 참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은데요. 하나만 더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요즘 같은 겨울철에 이제 폭설로 인해서 차량 운행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에게 참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하는데요. 바로 박영근님께서 올려주신 차량에 쌓인 눈을 단시간에 제거하는 발열 매트 아이디어입니다. 자동차 유리나 본체에 눈이 쌓여서 얼거나 성에가 끼었을 때 시거 라이터 재개, 발열 매트
스마트 스위치를 꽂고 시동을 걸면 15초에서 30초 사이에 매트 온도가 95도까지 올라가서 짧은 시간 안에 눈이 녹아내리도록 하는 아이디어인데요. 쉽고 빠르게 눈을 녹여서 차량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겨울철 안전운전 도우미로서 많은 추천과 공감을 받았던 아이디어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매번 창조경제타운 소식을 들으면서 작은 아이디어 하나라도 공유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또 많은 분들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